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도 여김없이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연휴 기간 동안 셀트리온 주가는 단지 1,000원 올라서 끝났습니다. 조금 많이 서운하시죠? 우리가 공매도에 집중하는 동안 한 가지 놓친 사항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신 적 있나요? 공매도처럼 주식 파는 연기금, 증시 발목 잡나. 뉴시스의 류병아 기자가 쓴 거고요. 비중 5% 이탈범이 있지만 이마저도 초과했을 듯 마냥 재량 부여했다가 노후자금 손실 가능성도. 연기금이 증권과 시장에서 지난해 말부터 32거래일 연속 매도를 단행하며 최장기간 매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의 기계적 매매로 증시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기금이 매도세를 멈추지 않는 것은 자산 배분 이탈 범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초과했을 정도로 국내 주식 비중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다. 이는 연기금의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 랠리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연기금은 10조 8,13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연기금은 지난 2009년 28거래일 순매도 랠리를 경신한 뒤에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연기금의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기금이 최장 거래일 동안, 32거래일 동안 주식을 팔았다고 하고요. 오늘 거래량 보니까 오늘도 셀트리온이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셀트리온에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공시로 낸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전 보고서에서 1,236만 3,020주 보유 비율이 9.18%였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공시 때 보고서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보면 1,100만 9,392주로 보유 비율이 8.16%, 1.02% 줄어들었습니다. 2월 3일 셀트리온 공시 보고서에 보면 국민연금이 또다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전 보고서가 1,109,392주에서 2월 3일 보고서에서는 1,089,565주로 보유 비율이 8.16%에서 8.07%로 줄어들었습니다. 1월 달에 나온 공시와 2월 3일 나온 공시를 합쳐보면 146만 7,955주가 줄어들었고요. 이거를 평균 34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 국민연금에서만 판 셀트리온 주가 총액이 5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급 앞에 주식의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매도뿐 아니고 국민연금의 이런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지만 셀트리온 주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짜증 나셨겠지만 국민연금의 매도도 중단되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해외 수출 공시가 나와서 공매도 및 국민연금의 빅 엿을 매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